아, 이것도 아주 충격적인. 예. 결혼식에 장구 부대 출동. 아, 결혼식 현장 영상인데요. 잠깐 만나보시죠. 자, 어느 결혼식장입니다. 오. 신랑 신부 앞에 두고 둥둥덕쿵덕 신명란 장구 공연. 마치 아이돌 그룹의 칼 군무를 보듯 아싸 가오리. 자, 흐트러짐 하나 없는데요. 자, 중심에서 장구를 치고 있는 저 한복 곱게 입고 장구 치시는 저분 바로 신랑의 어머니, 신부에겐 시어머니. 자, 잔잔했던 식장 분위기에 순식간에 시끌벅적. 하객들도 신기한지 휴대폰으로 저걸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거죠. 자, 아, 이런. 자, 이자연 기자, 만약 결혼식에서 내 시어머니가 저러면 어떻게 한다? 자, 방송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. 사실 흥이 나긴 하지만요. 또 말릴 순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저러시면 나중에 3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회사에서 자연이 결혼식 하면 아, 그 장구친 결혼식 하실 거 아니에요.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상당히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. 자, 백 변호사님. 네. 아, 진짜 평생 잊을 수 없는 결혼식일 것 같긴 해요. 결혼식장에서 장구를 공연하는 것도 사실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 장구 치는 그 센터에서 저 장구 팀을 진두지휘하는 게 시어머니라면, 아유, 정말 지금 제가 만약에 저기서도 신기해서 지금 휴대폰을 들었을 것 같은데, 저게 이제 SNS에 친오빠 결혼식에서 우리 엄마가 장구 쳤다 이러면서 저 영상이 올라온 겁니다. 뭐 보통 예상치 못할 그런 장면이긴 한데, 아, 저는 근데 굉장히 신선해 보기 좋네요. 아, 좋아요. 네. 예. 아니, 지금 그 신부의 뒷모습을 봐도 신부도 막 좋아서 이렇게 막 어깨를 들썩이지 않습니까? 예. 아, 정말 너무, 아, 정말 호탕하신, 예, 시어머니, 또 어머님이었습니다. 자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